안녕하세요. 정시 이과당을 한 김희윤입니다. 이제 가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당연히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, 그래도 하면서 배운 점도 많고, 재수를 안 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된것 같아서 재수를 한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제일 처음 슬럼프가 왔을 때는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다고 막 되게 주눅들고 하기 싫고 이랬는데,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슬럼프가 오면 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. 의도의 바위를 주면서 그걸로 건축의 이미지를 표현하라고 했어요. 제시어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해봐서 별로 긴장은 안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딱 받자마자 생각이 들었던 게 에펠탑 같은 이미지를 그리면 좋겠다 해서 가위를 쌓아서 약간 탑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, 그리고 집에서 좀 혼자서 나올 만한 제시어들을 생각해보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짰던 것 같아요.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학원 생활은 서로서로 이런 그림은 보완했으면 좋겠다, 아니면 이런 거는 잘했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학원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경쟁하지 않고 서로서로 보완하면서. 한 개의 구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라, 할 때마다 아이디어를 짜서 새로운 구도를 만드는 수업이 제일, 아니,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하나에 맞춰서 하면 그안 맞는 소재들이 나올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하니까 좀더 자연스럽고 그 소재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성을 최적화된 구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성희쌤이 수능 2주 전쯤에 거의 1대1로 기디를 봐주신 적이 있으셨는데, 그때 그 소재에서 막 나올 수 있는 특성을 생각해서 그리라고 엄청 강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힘들고 했는데, 그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성희쌤이 제가 아이디어를 짜서 검사를 맡으러 가면 여러 번 여러 번 다시 해오라고 하시면서 되게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는데, 그게 지나고 나니까 다 티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영상 수업이랑 PPT로 만들어 주시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서 아이디어를 많이 짜보고 여러 명이서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토론 수업. 첫 번째는 주원쌤의 수업 스타일. 아이디어 스케치를 짜서 다른 학생들이랑 서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서로 보완할 점들을 이야기해주는 수업이요. 혼자서만 생각하면 선생님이 말해주셨던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, 아니면 딱 하나에 막 같이 읽기가 쉬운데, 여러 명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쉽게 그런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더 보완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. 나중에 다시 생각하면 어이없을 것 같긴 한데, 야작이 제일 해보고 싶어요. 딱히 그런 정해진 그런 건 없는데, 그냥 약간 이미지로 밤에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가 라쿠라쿠를 딱 펴놓고 거기서 잠드는 게 약간 로망 같은 거라서 절대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, 뒤처지는 게 아니니까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, 그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끝까지 무너지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
수비 쌤도 그렇고 제이 쌤, 다은 쌤, 지희 쌤, 찬우 쌤 다 도움 많이 돼서 감사했어요. 저에게 있어서 다 같이 미술학원이란 인생 학원입니다. 배운 게 정말 많고 그리고 또 제가 그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생 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김이윤 화이팅! 다 같이 화이팅!